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사과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잭슨홀 미팅 뭐 별거 있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죠. 적당히 매파적인 건 문제가 없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엄청난 매파적 코멘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단을 파월 연준 의장이 닫아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 시장 위주의 어떻게 보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강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시장도 그렇고 뭐 경기 여건들 뭐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가장 강한 시장 내지는 강한 나라예요. 지금 여건이 그나마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이 전쟁에서도 피해가 없고 그리고 자원도 가지고 있고 고용도 여전히 아직 괜찮고 시장도 아직 괜찮고 사실 미국이 만약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면 유럽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 것이고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좋은 상황인데 그러한 미국의 급반등, 서머랠리형 어떤 단기적인 반등의 상단을 파월이 문을 닫아버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경에서 과연 우리 시장이 추가 상승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제가 월요일 아침에 출연을 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에 그때도 뭐 일주일간의 전망이나 뭐 시황이 이렇게 위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시간과 함께 주 2회면 사실 제가 시황뷰로는 거의 제 뷰를 다 말씀드리는 정도인데 뭐 그 시간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은 요 위클리라는 그 시간 갭을 좀 그 애청자분들은 좀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오늘 시장부터 잠깐 말씀드리고 이 파월의 코멘트와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는지 제가 불과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시장이 크게 문제없이 이렇게 진행될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시황이 중요하지 않다. 종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죠. 근데 파월의 잭슨홀 컨퍼런스 심포지엄이죠. 거기서 이제 연설 이후에 다시 또 시황이 중요해졌습니다. 시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수급이 움직이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극소수의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또 시황을 체크해야 되는데 오늘 시장은 일단 어제 우리 시장이 그 미국 시장이 엊그제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젯밤에도 떨어지고 어제도 떨어졌죠. 근데 우리 시장은 이틀 동안 반등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의 그 윈도 드레싱, 월말 수익률 관리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이틀간의 상승세가 오늘의 급락세, 우리 시장으로 보면 오늘 하루는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었죠. 그리고 체감이 시장 지수도 양시장 모두 2.3% 정도 꽤나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오늘 전방위적인 체감 수익률이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월말 윈도 드레싱, 윈도 드레싱이라는 것은 그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량을 얼마나 확보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을 종가에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들이 월말 정산 기준으로 쭉 빠져 있는 주식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조금 올려서 그 수익률 괴리를 갭을 좀 메꾸는 최소한 더군다나 시장 대비에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 돼 있는 걸 많이 갖고 있을 경우에 기관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이 그 가격을 끌어올려서 그 괴리를 좀 맞추는 그런 플레이들을 보통 윈도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제 그제 좀 강하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매도가 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일단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이 지난주 주말이었고,
오늘이 목요일인데 월화수 목 지나가는 동안 이게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약간 반등하다가 다시 원위치 한 거죠. 월요일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건데.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잭슨홀 월요일 날좀 짧게 제가 아침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지금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잭슨홀에서 파월이 예고한 것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앞으로의 뷰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딱 시작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뭐 예를 들어 얘기 처음 첫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러고 그러고 이제 시작을 그동안에 이 시간에는 뭐 이런저런 것들 뭐 얘기를 해 왔지만 오늘은 직설적으로 얘기하겠다. 딱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했어요. 진짜 딱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첫 일성이 뭐였냐면은 이게 지금 제가 순서대로 쭉 기록, 그날의 회의를 거의 이제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Fed의 목표는 인플레이션 2%대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추세를 하회하는 성장과 노동 분화를 예상한다. 가계와 기업들이 힘들 것이다.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 견뎌야 한다. 이거 세 가지로 함축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이제, 2.5%입니다. 2%대라고 했지만 2.5% 정도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목표치입니다. 요게 이제, 시장의,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인데, 이건 변함이 없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8.5% 아닙니까? 그러니까 8.5%와 2.5%는 아직 엄청난 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끌어내리는 게 중요하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에 미 국채 금리가 2.6%까지 떨어졌어요. 10년물 금리가. 그럼 장기 목표 금리를 시장은 인플레이션 기대치 예상치인 2.5% 근방까지 미국 10년물 금리가 내려왔다는 것은 미국 측 특히 채권 시장에서의 반응은 이제 어떤 식이었냐면, 지난달에 인플레이션 킥아웃 됐고, 다시 패드풋, 다시 말해서 연준은 다시 비둘기가 될 거다라고 예상하면서, 올해 3.5% 정도 상당 금리 치고, 최대 금리 올해 3.5 정도 치고, 내년도에 한번 정도 뭐3.75 정도까지 최대한 올렸다가, 상반기부터 금리 내려가지고, 다시 이 목표 인플레 구간이 미국의 연준의 거의 어떻게 보면 중립금리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이제 중립금리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내리지 않겠느냐를 예상한 건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아직 멀었다. 2%대로 끌어내리려면 아직 8.5니까 우리는 여전히 한참 동안 자 7월 인플레이션 낮아졌지만 한달 나아졌다고 좋아진 거 아니다. 못을 탁 박았어요. 그러니까 한달 CPI 꺾였다고 해서 인플레가 꺾였다고 할수 없다. 더 오랫동안 하향 확인이 필요하다. 더 오래 긴축을 유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더 오래 긴축을 유지해야 한다. 충분한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하향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하는 3.5 올려놓고 잠깐 유지하다가 내릴 거다. 이 잠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페드의 정책 방향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우린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 이 말은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거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5월 달에 CPI가 충격받고 나서 시장이 팍 무너졌죠. 그게 왜 그랬나요? 예상보다 너무 높은 CPI가 나오다 보니까 금리의 전망치 자체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크게 올라간 거죠. 이번에도 약간 이 비슷한 양상이에요. 시장이 예상했던 이 금리 궤적하고는
다른 스토리 라인을 던졌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은 3.5를 금리 상단으로 보고, 내년도부터 이제 상반기부터 금리를 내려가지고, 2023년도, 4년도 가면은 이제 2%대 금리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내년에 금리 인하 전망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점도표가 바뀔 거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바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6월 회의 때, 내년도 금리를 낮춘 사람이 있어요. 아마 블러드 청,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청주에 일 텐데, 거기에 대한 견제 코멘트이기도 해요. 내리는 건안 된다. 내리는 전망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 4%대까지 전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대 금리가 4%인데, 근데 이제 이게 또 결정적이죠. 그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꺾어야 된다는 얘기죠. 과거에 아주 힘들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막 파월이란다, 볼커가 엄청나게 높은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적을 언급하면서 그때처럼 되면 안 된다. 미리 충분히 낮추고 오랫동안 높게 유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뭐냐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 회의에서 큰 폭의 재인상이 가능하다. 이건 이제 9월 FOMC에 대한 예고인데, 9월 회의 전에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하지만 큰 폭의 인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0.75 전 추가 인상을 시장은 반영하고 있죠. 이걸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 유동적이다. 그 전에 나온 데이터 뭡니까? 우리 추석 연휴 다음날 나오는 CPI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까지 미국 시장이 지금 지난 8월 달 고점 대비해서 10%가 거의 9%니까 1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미 증시가. 그럼 사실 0.75 인상 반영했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CPI 그렇게 이제 오히려 걱정을 하기보다는 시장은 아, 9월 달에도 0.75 올리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봐요. 그러면 뭐 9월 CPI가 좀 높게 나오더라도 큰 충격은 아닐 거예요. 일단 먼저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제 불확실성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제한해야 한다. 이건 이제 자산 시장, 주식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자산 가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 기대 심리를 제한해야 한다.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언급해서 구체적으로 소비 그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 인플레는 더 오랫동안 장기화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물가는 움직이게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제부터 꺾인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가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수요 둔화를 직접 언급을 했어요. 이거 수많은 이제 경제 언론에 나오는 수요 파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쓸수 있는 돈을 다 뺏어버려서 돈을 쓸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요 파괴. 이거는 경기 둔화를 통한 통화량 수축을 통한 경기 둔화,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이 스토리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쭉 이해하고 보니까, 이 앞에 얘기한, 가계와 기업이 힘들 것이다, 견뎌야 된다. 여기까지 다 이어지죠. 그럼 여기서 가장 맥점은 뭐다? 첫 번째, 금리는 당분간 더 올라간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높은 금리가 유지된다. 아, 이게 제일 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전망치 자체가 바뀌어버리면서, 아, 내년에 다시 완화할 거야 라고 막 썸머랠리가 나왔던 게 찬물 확 끼얹어서, 못 가겠네. 야, 이거 더 올라가면 더 강하게 긴축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월의 의지가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파월이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죠. 그러니까 트랜지토리. 이게 일시적일 거다. 2021년도 상반기부터 옐런도 얘기했고 파월도 얘기했던 이미 1년이 훌쩍 넘었네요. 인플레이는 일시적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금리를 인상하는 걸 너무 늦췄죠. 그래서 9%대까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공급망 문제도 있지만, 여기서도 언급했어요. 공급망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수요를 관리해야 된다. 공급망 문제는 뭐 자원 쪽이나 이런 쪽이지만 우리가 수요를 관리해서 가격도 통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 너무 늦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직설적이고 명확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적 있죠. 인플레이션은 연준 입장에서 잡기가 쉽다. 왜냐하면 경기 부러뜨려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파월이. 제가 참 재밌는 게 예전에 제가 몇달 전에 이 얘기를 한 건데, 왜냐면 이거 볼커 방식이거든요. 예, 볼커 방식이에요. 제가 파월이 볼커를 언급한 게 선전포고라 그랬잖아요. 이번에 저는 이번 회의를 또 어떻게 봤냐면, 와, 이거 올해 연말이든 내년이든 한번더 박살 나겠구나. 사실은 뭐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파월의 이번 잭슨홀 미팅을 쭉 보면서 제가 이렇게 시장 흐름을 스토리를 쭉 생각을 해보면, 저점은 일단 한번 깨겠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이거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테니까 견뎌라. 그리고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은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부채죠. 이게 여러분, 이자가 뭐예요? 금리가 돈에 대한 사용료잖아요. 그죠? 돈을 누가 사용을 해요? 돈을 사용한 자들이 다 바로 채권자들입니다. 아, 채무자들. 그죠? 부채를 갖고 있는 채무자들의 위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채무 불이행 위험, 신용 위험, 시스템 위험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죠. 언제? 꽤 오랜 시간 동안 높은 금리가 유지된 이후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이 시간 이런 얘기들은 진짜 거의 뭐 주관 시황입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틀릴 수도 있고요. 거기에 또 맞춰서 전략을 또 다음에 수정되면 또 수정 전략을 가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애초에 어차피 이번 시황 중기 구조는 저는 아직까지 보수적으로 보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강세장 아니라고 보고 이번에도 반등 보고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멀어지는 건데 이제 시간이 변수예요. 제가 애초에 이번에 썸머 랠리가 많이 나오면 여기까지 한2700 정도까지도 미국 시황과 연동하면은 여기까지 나가주면 최고다. 여기서 팔아놓고 9월 큐티 보고 뭐 이렇게 가자 이랬는데 9월 가기 전에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이미 폐 닦아 보여줘서 쉽지 않죠. 저기까지 가긴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미국 시장으로 잠깐 보시면은 자, 미국은 여기까지 왔어요. 미국은 우리 지수로 따지면 한2800 정도까지 간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자리에서 잭슨홀 미팅에서 이런 얘기를 해버렸으니 이거 넘어가긴 쉽지 않겠죠,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미국 시장이 고점이 닫혀버렸다. 근데 미국이 제일 좋거든요. 미국이 제일 좋은 미국 시장이 저기가 닫혔는데 우리가 이 자리 넘어갈 수 있을까? 예, 잠깐만 그런 생각하면 좀 힘들어요. 사실은 시장이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그 파월의 연설 보면서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더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서 인플레이션을 꺾고 수요 파괴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견뎌야 된다. 가계와 기업이 힘들어질 거다. 정부가 힘들어진다고 하면 미국 정부 당국이 힘들어진다고 하니까 정부가 힘들어진다고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유동성을 회수하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이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지만 그건 미국 안에서만 얘기고, 그러니까 당사 정부에 대해 얘기는 할수 없잖아요. 그럼 미국이 그렇게 돈을 옥죄면 어때요? 다른 나라 정부들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유동성,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됐던 게쫙 빠지다 보니까 정말 해묵은 취약했던 문제들이 지금 다 올라오고 있어요. 유럽 재정 위기 다시 얘기 나오고 있죠. 유럽 재정 위기 다시 얘기 나오고 있지. 중국 부동산, 중국 채무 뭐 정부 부채, 지방 정부 부채 얘기 나오고 있지.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 부채 얘기 나오고 있지.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예고된 위험들이 마구 지금 고개를 들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빵 터지면 이제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은 긴축 정도의 경로이고 막 그래서 뭐 펀더멘탈적으로 2300대 자체가 밸류에이션 0.9배고 역사적으로 이 정도면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그 부채 위험, 신용 위험으로 만약에 전이가 돼가지고 이게 시스템 위험으로 가버리면은 펀더멘탈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공포의 끝까지 가야 돼요, 시장이.
그거는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이거든요. 그 정도의 위험은 지금 당장 대처하는 것은 좀 과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와, 김동연이 폭락을 예고하나. 예고라고 하면은 저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는 너무 오버하면 안,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내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렇게 경기와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유동성과 경기와 시장 환경에 민감한 주식들은 좀 피해야 된다. 전 여전히 태조 이방원을 필두로 해서 뭐 전력망까지, 전력 인프라 관련주까지 이쪽을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게 지금 이런 경기 상황과는 좀 별개로 좋은 산업이니까. 그러니까 업황과 앞으로의 전망이 여전히 당분간 괜찮고, 근데 이 괜찮은 게 미국 금리 올린다고 이게 나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도피처가 되고 시장의 차별적인 모멘텀이 저는 계속될 거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뭐 섣불리 뭐 반도체, 인터넷, 그리고 바이오 뭐 이런 쪽에 접근을 저는 당분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모든 포트가 그쪽으로 갖춰져 있다면 이거 이제 지금 단기적인 상황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9월 FMC. 자, 지금의 하락, 저는 이 하락을 신용 위험으로 가는 궤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 하락은 뭐냐면, 이건 이제 9월 FMC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미국 시장이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0% 나왔거든요, 거의.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아닐 수 있지만, 미국은 무턱대고 원사이드하게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냥 망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은. 그러니까 이런 5, 6월 달 폭락에서도 이 폭락한 데 대한 반등이 여기서 있고 여기 중간중간 계속 있잖아요. 이번에 10%면 이거 되게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거 반등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큰 유동성과 긴축에 대한 스트레스를 여기서 한방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 뒤에서 나오는 거는 사실은 신용 위험이 돼서 시스템 위험이면 이거 다 깨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저는 지금 그게 시작됐다고 보이진 않아요. 예, 그게 시작됐다고 보이진 않기 때문에 가격은 닫혔지만 기간까지 끝나지는 않지 않았을까? 기간. 요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갈수 있지 않나, 아직은? 혹은 뭐, 요 정도, 이렇게. 요런 정도까지는 아직은 저것까지 포기하고 묻지마 현금화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건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뭐 여기 정도만 2,400대 2,400대 정도 뭐 이렇게 위협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뭐이 정도 움직임은 당분간 좀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위쪽은 좀 미국은 닫혔는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뭐 사실 미국이 닫혔는데 우리가 열리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요렇게 되면은 여기는 사실 뭐 반도체, 아까 말씀 반도체, 인터넷, 뭐 바이오 이런 갖고 계신 분들은 별볼일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반도체도 지금 다 이러고, 여전히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려가야 올라오고, 내려가야 올라오고, 이거밖에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사실 이런 시황이 완전히 풀려나야지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은 당분간도 계속 힘들고, 저는 지금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올해 연말 내년 생각하면 사실 어떻게든지 좀 살아날 수 있는 생존 전략을 위해서 좀 현금을 비축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장은 일단은 뭐 그런 폭락보다는 조금은 옆으로 가는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현대 미포를 자주 말씀드리니까 드렸기 때문에 예로 다시 현대 미포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현대 미포조선 같은 종목이 조정이 지금 나왔어요. 근데 사야지 했는데 조정 나오면 못 사요. 무섭거든, 위에서 떨어지니까. 아닙니다. 이거 사야 됩니다. 여전히 이런 걸 사야 됩니다, 이런 거를. 여전히. 방산 떨어지면 방산 사야 되고, 태양광 떨어지면 태양광 사야 되고, 풍력 떨어지면 풍력 저는 뭐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데. 아무튼 이쪽 태조 이방원 섹터,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뭐 송배전 관련 이런 것들, 시장 때문에 이거 밀리자, 같이 밀리잖아. 차익 매물 나오면서. 그러면 이걸 사야 된다고요. 여전히. 뭔가 지금 이런 답답하고 힘든 시장 안에서도 수익을 갈망하고 뭐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쪽 차별로 보셔야 된다. 하지만 한 가지 감안해야 되는 건 가다가 한방 꺾였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박스 되겠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보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 시황 민감 섹터는 아직 인내심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점들. 제가 두 가지 정도 시황으로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런 의견들 좀 참고하셔서 힘든 시장인데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